네, 안녕하세요. 지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오늘 지흥씨 오랜만에 조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 또 이런 상승이 나오길 바라며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님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말씀드렸던 책 이벤트 당첨자 명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1% 상승, 코스닥은 1.3% 상승으로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아서 체감지수도 많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61선을 딱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일본발 악재는 그냥 하루 만에 없어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 걱정도 어제 나이키 실적이 좋게 나오며 그 부분 또 살짝 사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다시피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개방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많이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 상승 당연히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타릴리 아니더라도 1월 효과 그런 게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매도는 좋았습니다. 개인만 5,600억 매도, 외국인 연기금 눈치 보기 기관 5,800억 매수합니다. 연기금 순매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호텔신라, 삼성생명, 진에어, 베노션을 매수합니다. 최근 들어 연기금이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기업들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 나이키발 훈풍에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죠. 경기 침체 걱정에 증시가 조금 얼어붙었는데, 야, 그 와중에 실적이 잘 나오네,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나오며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국경 개방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나오며 홍콩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11.5원 하락해 1276.5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네요. 니케이 0.4% 상승, 상해 0.2% 하락, 항셍 2.3% 상승.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0.2% 상승 중 쭉쭉 올라서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산타 토스 이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선물 외국인의 큰 매수가 나왔습니다. 5천억 매수. 다만 옵션은 조금 나빴습니다. 콜 옵션은 매도, 풋 옵션은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고버스, 바이오노트, 코스닥 인버스, LG엔솔, 타차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인버스, 하나솔루션, 카카오페이, 두산바켓, WTI 원유 인버스. 개인은 그냥 인버스라고 적혀있는 건 모든 걸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LG전자, HMM, LNF,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공구음원, 네이버, 크래프톤, 삼성전기, 메리츠금융지주, 삼양식품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NF, 네이버, 하이브, CJ&M, 기아, 삼성 SDI를 매수합니다. 주요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LG노텍, 테슬라 1조 카메라 모듈 수주 제홍시 기한, 정부 실내 마스크 관련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크리스마스겠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해운, 항공, 5G. 해운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 차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해운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올지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해운 7% 상승, 펜오션 6% 상승, HMM 4% 상승, 흥하해운 3% 상승으로 해운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주가 좋았습니다. 중국이 열리면서 항공주가 각광을 받을 거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었죠. 해외 항공권 판매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TWA 항공 9% 상승, 진에어 5% 상승, AK홀딩스 4% 상승, 에어부산 4% 상승으로 해운 관련주와 비슷하게 상승하는 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G가 좋았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역대급 실적 전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 3% 상승, 오파스넷 5% 상승, KMW 3% 상승, 대한광통신 5% 상승. AI 관련주가 요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챗GPT 인기의 AI 기술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코난테크놀로지 6% 상승, 솔트룩스 4% 상승.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하반기 후판 가격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3% 상승, 현대미포조선 2% 상승. 의류 관련주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나이키의 힘일까요? FNF홀딩스 7% 상승, 효성TNC 6% 상승, 공구음원 6% 상승, 한섬 3% 상승합니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아까 해운주나 항공 관련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차트 흐름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험주가 좋았습니다. 내년 실손보험료 상승 기대감에 하나손보 4% 상승, 메리츠화재 2% 상승, 임플란트 관련주 쭉쭉 올라갑니다. 중국 임플란트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디오는 자사주 취득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디오 9% 상승, 덴디움 4% 상승, 오스템 임플란트 0.8% 상승합니다.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에는 이러한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5% 취득을 했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7% 상승, 청담 글로벌 7% 상승, 토니모리 6% 상승, 코스맥스 5% 상승, 우크라 재건주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와 바이든 회담이 나왔는데 우크라 전쟁 장기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10% 급락, 데모 6% 하락, 하이브가 계속 올라갑니다. 3.5% 상승, 뉴진스 신곡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처음 들으면은 야 이거 노래가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들을수록 중독되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YG엔터 7% 상승합니다. 양현석이죠. 보복협박 혐의가 1심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카시어링 관련주인 소카 5% 상승합니다. 연간 영업이 흑자 전망의 상승. 오늘 상장한 바이오너트의 공모가가 9,000원인데 1,6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있는 키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